여름철 장마나 땀을 많이 흘릴 경우 보청기의 습기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미연에 방지하고자 습기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습기 관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건조 캡슐과 보청기 건조기입니다. 먼저 건조 캡슐 사용 방법입니다. 건조 캡슐이 들어있는 포장지를 개봉해 주세요. 손톱이나 가위로 테두리에 힘을 가하면 손쉽게 뜯을 수 있습니다. 대신 건조 캡슐의 흰색 부분까지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. 건조 캡슐 알갱이의 색상은 주황색에서 습기를 머금을수록 색이 옅어집니다. 건조 캡슐의 교체 시기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이며 개봉 시기를 표시해 두시면 교체 시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건조 캡슐통을 모두 분리해 주세요. 가장 바닥에 건조 캡슐, 보청기 바스켓, 보청기 순으로 넣어주세요. 보청기는 넣기 전에 배터리 도어를 꼭 열어서 보관해 주세요. 이번엔 보청기 건조기 사용 방법입니다. 먼저 전기 코드를 연결해 주세요. 마찬가지로 보청기 배터리는 분리한 후 보청기를 보청기 건조기 안에 넣어주세요. 덮개를 닫고 타이머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3시간 작동 후 건조가 종료됩니다. 각 회사별로 건조기의 사용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간단한 관리로 보청기의 장 고장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.